안녕하세요. 스티브한 그룹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이었죠? 네. 4월 16일 캐나다 연방정부의 경제부총리인 크리샤 프리랜드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중에서도 이 부동산 관련된 예산안 발표들이 꽤 있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크게는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첫 번째로는 주택난 해소에 관한 정책들이었고요. 나머지 하나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. 항상 이 집을 사고자 하시는 이 수요는 많은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공급이 좀 늘 부족한 편이잖아요. 맞습니다. 이게 인구 유입은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만 쏟아내면 근본적인 이 공급이 없기 때문에 크게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 하에서 이렇게 공급에 대한 굵직한 내용들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정부는 2031년까지 약 390만 호를 또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약간 의아했던 게 아니 연방정부가 뭘 짓는다는 거예요? 어디서? 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죠. 네, 연방정부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공간들을 예를 들면 비어 있는 사무실, 또 뭐 이제 우체국, 비어 있는 또 토지 등을 네. 활용을 해서 주택들을 새로 짓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. 맞아요. 저희 실제로 코퀴트람에도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체국도 딱 떠오르더라고요. 네. 뭐 그런 부지가 지금 캐나다 연방 정부 거였다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토지 개발을 하겠다. 네, 이렇게 정부가 소유하고는 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장소나 토지들을 활용해서 주택을 짓겠다는 데 예산에 또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. 네,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환영하고요. 네. 계속해서 또 주택난 해소에 관해서 또 어떤 또 내용들이 다루어졌나요? 네, 다음으로는 이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분들을 위한 정책인데요. 사실 저희가 이전에 한번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가 또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세 가지죠, 크게 봤을 때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분들이 신규 주택, 즉 GST를 내셔야 하는 이 뉴리 빌트 홈을 구입을 하실 때 다운 페이먼트, 그러니까 이 모기지를 제외한 이 현금 부분이 20%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모기지의 최대 상환 기간이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는 희소식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로 인해서 월 페이먼트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또는 뭐 대출 금액을 또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좀 더 가격이 높은 가격대도 노려볼 만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죠. 네. 네. 두 번째로는 이제 홈 바이어스 플랜, 줄여서 HBP를 이용해서 RRSP를 사서 이걸 다운 페이먼트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기존의 3만 5천 불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을 6만 불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와우. 네, 그래서 만약에 커플로 사시게 된다면은 각각 6만 불씩 12만 불 정도를 RRSP 넣었다가 빼서 다운 페이먼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. 소득세 이연을 진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희소식이었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네, 마지막으로는요. 방금 말씀해주신 이 HBP 프로그램의 RRSP를 사용하셔서 이 다운페이를 사용하셨다면 이 금액을 다시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요. 기존에는 2년 후부터 상환을 시작하셨어야 됐다면 이게 5년으로 늘어났다는 희소식입니다. 맞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주택난 해소에 관한 정책들 중에 마지막으로 좀 눈길을 끌었던 것이 세입자를 위한 네, 정책이었어요. 맞아요. 세입자분들은 사실 기존에 렌트비를 꼬박꼬박 잘 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사실 또 뭐 신용점수로 뭐 이어지기는 좀 어려웠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냥 꼬박꼬박 잘 내면 그냥 그 건물주나 어떤 집주인이 아유 기특한 사람으로 끝났죠. 그렇죠. 맞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신용점수에 적용되게끔 하겠다. 네, 굉장한 또 희소식이고 이 주택을 구입하실 때에도 이 모기지 심사에서 유리하게 또 작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입자분들은 이런 이제 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잘 갚고 뭐 이렇게 해서 신용점수를 좀 높이셨을 텐데 이 방법 말고도 또 이렇게 렌트비를 잘 내는 것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요. 이 또한 엄청난 희소식이죠. 세입자분들에게도 정말 신용점수를 높이는 아주 좋은 정책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네. 네,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정책
주택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건 그렇게 큰 뭐 희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겠다는 내용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좀 더 크리샤 프리랜드 경제부총리께서 언급으로 덧붙인 내용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. 네. The wealthiest top 0.1% 한마디로 초부유층 0.1%에게만 이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 팩트는 사실은 그렇지.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 말씀해주신 대로 렌탈 프로퍼티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사실 몇 년 전에 시세가 또 오르기 한참 전에 구매를 해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꽤나 보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. 맞아요. 이게 스레시홀드가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25만 불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한 예를 들어주시죠. 네, 가령 7년 전에 60만 불짜리의 타운하우스를 구매하셨다가 올해 95만 불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35만 불의 시세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요. 여기서 개인으로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25만 불까지는 기존대로 50%인 12만 5천 불이 과세 대상인 반면 나머지 10만 불에 대해서는 약 66.7%, 그러니까 약 6만 6,700 불가량이 추가로 얹어지게 됩니다. 여기서 법인 명의로 투자 매물을 가지고 계셨던 경우는 또 달라집니다. 법인 명의의 투자 매물을 매도하는 경우,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명의의 25만 불이라는 한도가 없이 일괄적으로 약 66.7%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끼리 좀 조심스럽게 분석해서 좀 예측하는 게 좀 있죠. 그렇죠. 바로 이 법안이 6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. 이 과세 대상이 66.6666%가 되지 않기 위해서 6월 24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려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계시지 않을까. 맞아. 저희가 네.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. 좀 예리한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. 어차피 금년에 처분을 하려던 렌탈 프로퍼티, 어떤 투자 이익을 내고 있던 그런 매물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발표가 정격 나니까 그럼 굳이 6월 26일에 팔면 더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세금을 더 내는 게 맞잖아요. 네. 일반적으로. 그래서 6월 25일 날까지 판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. 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또 TMI잖아요. 6월 25일이 팔았다고 한다고 본다면 등기가 이전이 돼야 되죠? 그렇죠.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팔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? 보통 일반적으로는 45일에서 60일 정도로 보죠, 저희가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4월 16일에 발표가 되고 나서 4월달, 5월달에 내놓지 않을까. 특히나 올해 보유하고 계셨던 25만 불 이상 시세 차익을 내실 매물이면 더더욱 아마 6월 25일 전에 처분을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. 네, 오늘 녹화 당일이죠. 2024년 4월 16일 캐나다 정부의 예산안 발표가 있는 날이었고요. 부동산 관련해서 좀 굵직한 좀 정책들을 좀 소개해드려봤습니다. 네,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뭐든지 일반화시키기가 좀 사실 어렵잖아요. 네. 네, 각자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새로운 정책에 발맞춰서 적합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여부는 한번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. 이왕이면 저희 스티반 부동산에 전화 주시면 더더욱 좋겠죠? 네. 네, 저희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? 778-903-8949 밴쿠버 부동산 8949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